하잖아요. 근데 그 구무보 전문가님 꽃뱀에도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면서요? 전통적인 건 왜 명품 요구형 이런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아주 외로운 남자 총각을 상대로 접근해서 정을 잔뜩 준 다음에 결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그런데 이제 젊은 꽃뱀 그런데 우리 집에 빚이 있다. 그 입금되면 바로 치는 거예요. 그 혼인 빙자형, 그게 이제 전형적인 형법에서 사기죄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통사고 유발형인데, 네? 이건 조직 계획범죄예요. 여자 꽃뱀이 예쁜 애가 남자 접근해서 술 먹고 2차 가자. 이처럼 걸어가죠. 여기서 입가심만 하는데. 그런데 이 더위에 에어컨 쐬면서 가야지 어찌 걸어가. 운전을 시키는 거예요. 음주했잖아요, 1차에서. 가다가 대기하고 있던 다른 조가 슬쩍 접촉사고. 아, 그런 다음에 면허 취소 벌금 300 이거 감당할 거요? 돈 뜯는 형. 그리고 또 이제 더 악랄한 건요. 해원정형 요새 보도에 자주 나오잖아요. 중국 동남아. 이 공산국가는 성매매가 굉장히 세요, 처벌이. 현지 가서 성매매를 유인 유도한 다음에 현지 경찰처럼 사람을 투입해서 체포해요. 그래 가둬놓고 이게 경찰서라는 거지. 그리고 합의금을 석방금을 뜯어내는 거요. 한국에 빨리 돈을 보내라 해가지고 저게 지금 뭐 누적된 게 한 150억인가 지금 하고 있죠. 이런 얘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악랄하게 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갈 때 사람들이 중국 공안이나 경찰 저 군인 그런 게 무섭다는 걸 알고 가서 만약에 저렇게 골프 여행 가서 저렇게 딱 해갖고 뭐 경찰이 잡아간 것처럼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진리입니다. 그래갖고 돈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게 돼 있어요. 해외에서는 더 조심해야 돼.